안녕하세요. 팔레온고 오문장님 판전TV의 박준규 변호사입니다. 2023년 1월 1일자 팔레온고 민사 간접 강제 이행금과 손해배상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11월 10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255607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손해배상 사건이고요. 원고가 건물 관리 주체이고 피고는 이제 주차 금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건물 관리를 했는데 피고에 대해서 주차 금지를 청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가처분해서 이긴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안의 손해배상 청구를 다시 하게 된 거죠. 내용 보시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차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가지고 승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처분 내용에 보면 위반 시 위반 그 행위 1일 또 뭐 위반 1일마다 뭐 월 1일 뭐 15만 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접 강제 이행금을다가 지급하라는 것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원고는 이 가처분 결정에 따른 위반 행위에 대해서 강제 배상금을 한 집행문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가처분 신청문은 이제 그걸로 바로 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행 강제금에 대해서는 집행문을 별도로 부여받게 돼 있어요. 부여를 받아서 구체적 금액을 확정을 한 다음에 그걸로 집행할 수도 있게 되죠. 근데 어쨌든 이런 승계 그 간접 강제 배상금에 대한 집행문까지 받아놓은 상태에서 다시 원고가 어떤 일을 하냐면 피고의 주차금지 위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다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피고의 주차금지 위반 행위 기간 중에 간접 강제 배상금 집행문을 받은 기간이 일부 겹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달 동안 이렇게 받았는데 한 달하고 뭐 10일까지 이렇게 이행 강제금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겹치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될 거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즉 주차금지 행위 중 중복 기간에 대해서 먼저 가처분 결정에 의한 강적강제 배상금 집행문이 있는 경우에 뒤에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할 때 손해배상 청구에서 손해액 산정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추심한 간접강제 배상금은 동일한 자기 부작위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의 전부에 충당된다. 따라서 배상금이 지급되었다면 별도로 확정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추심할 수 없다. 여기서 중요한 건 추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는 그냥 다 합류는 된다는 거예요. 다만 그 추심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결국은 이 사안에서 간접 강제 배상금이 정해졌으나 실제로 지급되지 않는 이상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제하거나 충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구한 기간에도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 된다. 그리고 집행 단계에서만 중복 추심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간접강제 배상금과 그다음에 요 손해배상액은 다른데 하지만 동일한 행위에 대한 이중 배상이 되기 때문에 결국 추심의 단계에서만 고려하면 되는 것이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굳이 고려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그 피고가 다퉜지만 결국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 피고는 이 기간이 겹치기 때문에 이게 중복 소송의 제소 금지를 주장한 것 같아요. 하지만 청구인이 다르기 때문에 별개 소송이고 다만 동일한 행위로 인한 손해 있기 때문에 청구 이의 서류로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어느 게 하나 먼저 집행이 되면 나중에 집행거에 대해서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 이의 서류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두 개의 집행문이 있다고 해서 다 이게 뭐 바로 집행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먼저 아무거나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선택해서 이걸 먼저 하든 이걸 먼저 하든 두 개 다 할 수 있고 어느 하나가 집행이 되면 중복되는 기간에 한해서만 청구 이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